안녕하세요, 양치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정다운 성빈님이 쏘가리를 잡아서 먹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쏘가리 낚시를 자주 하기 때문에 잡아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쏘가리를 잡지 못하고 끄리 한 마리를 잡았는데 방생하지 않고 끄리를 대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나무위키에서 끄리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한반도의 한강과 금강 등에서 서해로 흐르는 강 하류 저수지 등에 자생하고 1996년에 경북 안동 이마댐에서 발견된 이후 낙동강 수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성체의 몸 길이는 평균 20에서 30cm 정도, 최대 40cm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W 형태의 턱선이 특징으로 탐식성이 강해서 한번 잡은 먹이는 놓지 않고 한번 쫓은 먹이는 계속 추적하고 공중의 곤충까지 공격한다고 하네요. 자기와 거의 크기가 비슷한 피라미, 붕어도 먹고 끓이는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와 비린내가 무척 강해서 매운탕을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가시가 발라도 발라도 끝이 없어서 낚시꾼들이 잡아도 먹지 않는 물고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살을 발라서 어죽으로 끓이거나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을 쳐서 바싹 말려 꿀에 구워 먹으면 그나마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 진석희 시대 역시 먹기에 도전했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우 씨. 다리 밑에서 하면 비는 안 맞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왔으니까 쏘가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쏘가리 뭐 지금 요거는 55mm 싱킹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물살이 지금 센 겨울이 형태인데 여기가 평소에는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걸 해보다가 안되면 조금 더 무거운 리누어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어느 한 마리 잡아서 가야 되는데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 아이고 걸렸습니다. 지금 허리장화가 있긴 한데 우선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 밖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조금 더 어두워져야 얘네들이 좀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거는 그냥 해볼게요. 50SH 헤비 싱킹 이걸로 한번 달아서 해볼게요. 우선은 거리를 조금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보면 그쪽에 좀 물 흐름이 더 빠르거든요. 보통 그쪽에서 많이 잡히긴 하는데 위쪽부터 한번 천천히 훑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한 5시 좀 넘었으니까 한 6시, 7시 돼야 좀 본격적으로 잘 물긴 하거든요. 어두워져야. 근데 지금 비가 온 후에 얘네들이 올라갔는지 틀려서 내려갔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 아래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거 밤까지, 저녁까지 가야 되겠는데, 이거. 걸린 것 같은데, 어. 아이고, 걸렸다. 지금 비 오고 나서 강준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이고, 저게 또 걸렸네. 지금 수온이 엄청 차갑네. 좀 따뜻해야 되는데 풀만 걸려보네. 이번에는 90S
오케이, 물었다. 아, 씨, 쏘가리인가? 끄리 같은 거. 아, 작은데. 뭘까요, 과연? 에이, 끄리네, 끄리, 끄리. 바닥을 긁는데 끄리가 나오네. 이번에 산 건데 90S 요걸 물었네, 바닥에서. 쪼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끓이라도 우선 킵해 놓을게요. 아, 그래도 반갑다, 야, 끓이. 끓이 맞네, 끓이. 외반을 스푼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우. 아이고, 빠졌네. 까비. 한번 물었는데. 에이고. 요걸로 몇 번 던져보고, 안 나오면 오늘 그냥 끓이 튀겨서 한번 먹어볼게요. 소가리는 오늘 못 잡겠네. 끓이 한번 손질해볼게요. 좀 시켜야 돼. 예, 끓이 불에. 생각보다 비늘이 잘 벗겨지네. 비늘이 엄청 많네. 냄새가 이상한 냄새나. 꼬리꼬리한 냄새. 손질 끝. 같이 물어서. 소주로 소독을 한번 해줘야 돼. 냄새 제거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주로 살짝 담궈줄게요. 이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거 살짝 씻어가지고 키친타올로 한번 물기를 싹 제거를. 간을 해주고. 됐습니다. 맥주랑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맥주는 거기다가 따라서. 아우, 씨.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오, 맛있다. 와, 조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조기보다 조금 기름기가 더 많은 느낌? 살짝 바다 물고기 튀겼을 때 그런 좀 기름기 맛 그런 게 조금 느껴지고,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좀 조기 먹는 것 같은데? 아, 살짝 먹기 전에 걱정을 했었는데 맛있습니다, 진짜. 뭐 흙맛, 흙냄새 이런 거 전혀 안 나고. 와, 맛있네.
생각지도 못한 맛이야. 이게 잉어과라고 하던데, 잉어는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음에 잉어나 뭐 누치 이런 것도 한번 잡아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한 두세 마리 튀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끓이 잘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무슨 냄새지? 물 있는 데가 안 빠지네 이거.